다음 소식입니다. 민간과 정책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대출까지 끝낼 수 있는 서민금융 플랫폼이 이번 주 나옵니다. 금리와 한도가 유리한 상품부터 차례로 안내하는 등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신예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웹디자이너였던 A씨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4년 전, 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. 이후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처음 대출이란 걸 알아봤습니다. 막막했습니다. 사기당할 것 같아서 함부로 빌리지도 못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. 비교한다 해도 어차피 은행권에서는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사금융에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. 비슷한 상품은 많고 신청 절차는 복잡한 탓에 상품 간 조건 차이를 모른다고 답한 정책 서민 금융 이용자도 10명 중 7명에 달합니다. 이처럼 기존의 서금원 앱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출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상품을 일일이 눌러봐야 하고 대출 조건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이달 말 오픈하는 서민금융 플랫폼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플랫폼에서 민간과 정책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는 건 물론 금리와 한도 등 조건이 더 유리한 상품부터 차례로 안내합니다. 당장은 새이망홀 씨와 사잇돌 대출 등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이 이용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상품 수를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일단 이게 틀은 만들어졌으니까 이 틀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제도를 발전시켜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. 금융위는 또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상담이나 채무 조정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정책 수혜자를 늘릴 방침입니다. SBS 비즈 신혜지입니다.